먼저 경고하복은 2013년 6월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부흥을 위한 창조경제추진교육을 발표하셨고 중견기업 지원체계 구축 운영 창업허버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계별 정책기획그룹을 운영하여 미래성장동력창출과 창조경제 성과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에서 인을 강조해야하는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그래서 창조경제는 융합에서 나오는 겁니다. 산업과 산업과 문화 융합의 역할을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창조경제 백신 역할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조경제 시대의 기업 거점이 됐죠.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부분 발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창조경제 시련의 핵심 전진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 소프트 연동을 기반으로 성남산업 창조경제 혁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센터의 출발은 이러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노력이 힘을 더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줄을 잡으신 상태에서 기념 촬영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설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